구약에 보면 여러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장자의 축복권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14년 후에 이삭이 나와서 이삭이 축복의 자녀의 대를 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자 이스마엘과 이삭, 또 사라와 그종 하갈 사이에 이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예, 그 축복의 투쟁이 또 그치지를 않아요.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하여서 라헬을 사랑했지만 사기를 당해서 그 언니 이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두 여인의 두 여종까지 합해서 네 명의 아내를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열두 명의 아이를 낳아서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 가정은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 그 가정 나름대로 그 가정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 문제 해결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너무 기대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중심으로 가정을 운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마마보이, 또 마마걸, 캥거루족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잘못된 집착관계들 그것이 경제적이고 또 정서적인 건 여러 관계 속에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비 부부들을 결혼을 어, 할때 공부를 항상 시키는데, 신랑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어머니와 이 아내와 다 같이 예,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전복이 됐어요. 한 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둘다 구원할 수가 없고, 한 명만을 꼭 살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을 때, 누구를 살리겠느냐, 누구를 구명대에 태우겠느냐, 예, 어머니를 태워야 돼요, 아내를 태워야 돼요. 질문을 던졌으니까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해줄까요? 저를 예, 원망하지 마십시오 답을 듣고 저는 아내를 태우라 그래요 예, 아내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도 남편이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구해줘야 될 것이지 예. 너무 부모 중심으로 하지 마라 부부 중심이 좋다 부부 중심으로 해야 돼두 번째, 자식 관계에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라 자식 중심으로 가정을 운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오로지 자식에게 올이라는 그런 부모가 많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 모든 것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온통 모든 시선과 모든 게 자기에게 다와 있어요. 인생에 자유가 없어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마치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야 되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받아요. 사실이 또 그래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12년째 돌보는 목사님,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은 날 좋아, 뭐 이런 책을 써서 많이 팔렸는데요. 새 아이의 이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는 엄빠래요, 엄빠. 엄마 플러스 아빠. 한 명이 두 노릇을 다 해야 되니까. 김 목사님이 하루는 초등학교 3학년 막내 아이의 일기장을 봤는데, 일기장은 한 페이지가 20줄이래요. 근데 한, 하, 하루 일기에 잔소리라는 단어가 21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얘가 문학성이 좀 있어서, 첫 글자는 작은 글자, <laughs> 점점 큰 글자로 이제 잔소리를 가, 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싫다, 잔소리가 싫다, 잔소리가 싫다, 잔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의, 아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일기 속에서 점점 큰 글씨로, 예. 본방학이라서 학교를 안 가고 있는 아이에게 하, 아빠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아들, 뭐하니? 그냥 누워있어. 너또 핸드폰 하고 있지? 안 해. 즉각적으로 아들이 방어를 해요. 아빠는 또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일어났으면 묵상해야지. 했어. 언제 했는데? 내용이 뭐지? 몰라. 묵상 재미없어. 목사님이니까 일어나자마자 묵상하라, 뭘 하라 하는데 이게 다 잔소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패배해 버리는 거예요. 말에서도 지고 신앙 교육에서도 지고 다 지는 거예요. 예. 아들과의 대화 속에 불신, 의심, 또 무시하는 이런 말들. 그 내용이 다색 차있기 때문에 그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부 관계의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자, 부부 문제. 이전에 가족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보면 이것이 운명적이에요, 사실은. 가족에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해결이 안 되죠. 가족 공동체 전체의 문제 누가 만든 문제 이건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온 모든 가족의 문제. 가족 중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다.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자식이 해결을 합니까? 할머니가 해결을 합니까? 손자 손녀가 해결을 합니까? 가족의 문제는 운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온, 한, 온 가족이 그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운명이지만, 운명이라고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이거를 감당을 해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운명의 매듭을 우리가 풀어나갈까요? 우리가 고대에 프리기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프리기아 왕국의 제우스 신전에는 이 제우스 신전의 기둥에 한 우마차가 매어져 있는데 아주 복잡한 매듭으로 이그 우마차를 이 묶어놨어요. 아주 복잡한 이, 그래서 이 밧줄이 매는 방법이 수백 가지잖아요. 근데 도저히 풀수 없는 방법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전설이 나, 내려오기를 이 우마차가 제우스 신전에 묶여진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거다. 알렉산더가 이 프리기아 왕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에 매여져 있는 우마차가 매여져 있는 이 매듭을 풀려고 했는데 안 풀어져요. 예.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이 밧줄을 끊어 버렸어요.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설대로 알렉산더는 아시아의 왕이 되어서 인더스 강까지 이 진군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나라는 네 군대로, 네 나라로 쪼개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듭을 풀지 않고 파격적인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방법, 알렉산더의 끈은 항상 통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예외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가정을 해체한다든지, 가정을 파괴한다든지, 이혼이라든지, 이건 정말 마지막 방법이에요. 예. 마지막 방법.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는 먼저 엘가나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땅이 땅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땅이었어요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가졌는데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사회라 그래서 아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고 야곱의 아내가 많고 그래서 고대 사회는 다 일부 다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왕이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만 일부 다처예요. 예. 대부분 일부 일처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조되는 두 여인의 처지가 있어요. 한나와 부인인 나. 부인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불임이에요. 예. 이런 상황을 보면, 한나의 불임이 엘가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두 번째 아내로부터. 그렇다면, 한나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엘가나가 데려왔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내가 있는 거 하나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불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의 땅을, 가난안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서 아주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때 한나의 자식 없는 처지와 분인나의 자식을 가진 처지가 극렬하게 대조가 되고 두 여인이 극렬하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첨예하게 나타나요 갈등이. 갈등의 원인이 뭔가 서로의 존재가 껄끄럽죠. 그런데 중요한 원인이 또 하나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남편이 이 여인들에게 재물을 줘야 이 여인들이 또 재물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이 재물을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엘가나가 분인 나에게 분인 나의 몫과 그의 자녀들의 몫으로 제물을 줘요.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나를 특별히 사랑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예. 불쌍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분인나에게는 두 몫의 재물을 주었어요.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과연 이걸 받고 한나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나름 남편의 마음은 전달을 받았겠죠. 근데 이 모습을 본 분인나는 어때요? 가정의 기여도는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자식을 누가 많이 낳았어요?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아들과 딸 여러 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분인 나는. 내가 더 기여도가 높은데, 아들, 딸다 낳아주고 말이죠. 살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왜저 한나에게는 두개 배를 주느냐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로운 한나가. 또, 분인 나대로, 분인 나는 분인 나대로 화가 나서 서로 갈등을 더 키우는 거예요. 남편은 이걸 갈등을 치유하고 위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한나는 한나대로 아주 스트레스 스트레스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서로 적수였다. 원수였다. 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매년 하니까 열례 행사가 돼 버린 거예요. 예. 함께 칠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 연례 행사예요. 근데 남자들이 참 눈치가 없어요. 예. 여자들의 그 섬세함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한 달을 위로한다고 계속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을 더 키우는 거예요. 불에다가 기름을 자꾸 더 붓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 매년, 매년. 그러니까 매년 되면 이게 갈등이 사라질까요? 익숙해질까요? 아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해결을 못 해주고, 두 여자끼리도 해결을 못 해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겹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요. 두번 강조된 게 있어요. 뭐 어,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끝나자마자 또 그다음 절 시작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 지금까지 모든 책임이 한나 자신에게 있었는데 자기가 아, 아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또 주었는데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어? 이거 내 잘못이 아니네 하나님께 열쇠가 있는 거구나 한나가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이 여호하시니 누구에게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해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느라 이런 위로가 다 소용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관심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디서?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죽으라고 고생하고 죽도록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고서는 드디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해 주는구나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건 진실이야 이건 정말 믿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여러분의 눈동자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추원합니다 매년 이렇게 남편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 때문에 더큰 전쟁을 치르던 한나 드디어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실로 신로,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실로가 뭐야 하느님의 성전이 있는 곳왜 거기서 먹고 마셔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제사 화목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화목이 뭐예요? 친해지는 거, 화해하는 거.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되고 화목 제사 끝에는 그 제물을 가지고 인간끼리 잔치를 열어서 인간끼리 화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목 제물로 엘가나가 온 가족, 두 여인과 함께 온 자식들을 함께 화목 제물 드리고 밥을 먹어요. 제사 제사밥을 함께 먹어요. 뭐 하는 자리예요 화목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화해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화해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큰 전쟁의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테를 닫기도 하고 테를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이거를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는 내가 혼자서 괴로워도 안 되는 문제, 아무리 혼자 울고 불고 속을 태워도 해결할수 없는 문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절망을 해야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전에 들어와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뭔가 약속을 해야 하나님이 줄것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면 주님 앞에 다시 드릴게요. 어떻게? 평생을 드릴게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고 이거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이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나 더러운 걸 몸에 닿지도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머리털 이런 것도 자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이게 나시린의 삶이에요. 이것은 주로 일정 기간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이 머리도 안 깎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년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사약이에요. 평생을 드리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아요.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무엘을 평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함께 있으면서 일생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그 아들 잘 키우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셨어도 내가 없는 것처럼 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불행이나, 한나시대나, 사사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그 가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도, 문제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 그때부터 해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미래의 주인이고, 우리 삶의 희로애락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걸 권리를 사용하세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때가 되면 생명을 걷어가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지금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직접 일하기 시작하셔서 내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회복이 됐어요, 한나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모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당신이 결정하셔서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태가 열리고, 그래서 잉태를 하고 출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몇 명을 낳느냐 일곱 명의 자녀를 계속 낳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기도는 인간이 합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격, 걱정하고 있다면 내가 그 문제 해결을 내가 주도권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를 왜 네가 붙잡고 있느냐? 열쇠는 나에게 있다. 네가 그 문제를 내게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다 들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예요. 좋은 거, 체면 차리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지만.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나의 가장 무능하고 내가 가장 괴로운 부분까지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위해 부모에게 메이지도 마십시오. 자식에게 메이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배우자에게 매이지도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